웹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직접 웹툰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춘향의 고장으로 유명한 남원 씨가 창작 웹툰 향단견을 카카오 페이지에 정식 연재했습니다. 향단견은 남원 씨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춘향전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로맨스 코미디 장르물, 현대의 여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춘향전 속의 향단에 빙의한다는 이야기로 사또 변학도로부터 춘향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전개됩니다. 그 제작 취지는 어쨌든 남원 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함이었는데 공공기관의 기존에 좀 딱딱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이제 사실상 이제 관광 메인 타겟인 이제 20대, 30대에는 좀 다가가기 힘든 면이 있었어서 조금 좀 간접적이지만 전달력이 좋은 매체 이런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웹툰 플랫폼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남원 씨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관광객에게 남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스마트한 경험과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툰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 씨는 리앙에이지와 공동으로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이처럼 웹툰을 만들어 출시한 건 찾아보기 드문 경우로 새로운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문화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네. 관광 좀 이번 기회로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자 관광 많이 취지해서 카카오에서 이제 다 번역도 해줘가지고 관광 페이로도 이렇게 그 런칭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춘향이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향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된 웹툰은 총 54화의 분량으로 1년간 매주 수요일 1화씩 무료 공개됩니다. 웹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 청소년의 장학사업에 사용됩니다.